인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직권 취소와 함께 해고자 복직,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 촉구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취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전교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되자 나선 겁니다. 전교조는 지난 6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80여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지부장에 이어 현재는 해직 교사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들은 정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원내대표, 고용노동부 할 거 없이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즉각 취소와 해고자 복직,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법령 개정입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여 박근혜 정권에 의한 자행된 노동 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뒤 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